오늘 말씀은 왜 구약의 약속이 변화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면서 과정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전의 틀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면 이전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면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팔레스타인 땅도 하나님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못내 서운했던가 봅니다. 광야에서 주신 성막도 또 예루살렘에 지은 아름다운 성전도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새 일을 담는 최종적인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가 진행될수록 큰 틀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것들을 무시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기의 그 예배자의 거룩함에 대한 그 의미는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지위와 역할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참된 양의 문이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변호,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된 땅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자기들이 이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주님은 하셨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섰습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팩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흘러떠내려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시고, 그리고 정상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앞에 우리로 눈을 열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생명과 수분과 영양분은 가지에 그대로 공유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완전한 말씀의 공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완전한 공유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땅끝까지 가라고 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주님은 업그레이드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와 함께 붙어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쓸 것입니다. 흘러떠내려가지 말아라. 주님과 같이 있어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과 함께 업그레이드 되자. 예수님이 해답입니다.